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한입니다. 방금 전 정치 개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천 갈등이 증폭되면서 총선 전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천 개혁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공천 결과와 공천 기준을 평가해보고 지금의 공천 갈등이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신 방청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785-24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고 여야의 공천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를 집중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김진 위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공천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야 모두 진정한 공천 개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방법, 이런 공천이 이루어져야 낙천자도 승복을 하고 파열과 갈등을 막을 수 있는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퇴했습니다마는 민주통합당에서 임종석 사무총장을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천했던 것 또는 지금 기소된 사람이 공천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도덕성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공천하는 방법이 정치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후진적인 방법이다. 두 당 모두 공이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선진국에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정치 왜곡이다. 이런 점을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통해서 대규모 전략지역을 선정을 하고 경선지역을 정했는데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도 정치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정치 왜곡이다. 따라서 말씀드린 서너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야 모두 공천개혁에서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그 양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불만은 항상 나와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은 몇 가지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진일보한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할 때 이제 그 결과, 공천의 결과를 보는 부분이 있고 공천의 그 절차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절차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천 절차가 이제 얼마나 잘 그 권위적으로 되었느냐를 볼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요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 면에서 특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또는 뭐 서너 명 그 어떤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사람을 공천한 것에 가지고 시비가 있지만은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러니까 뭐 공직자 그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공천한 게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적으로 보면 민주통합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는 없었냐 더 많았죠.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잣대로 보았을 때 그 민주통합당이 과거보다는 절차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고 박사님.